아, 나차산지이제한달지났는데 5시리즈 와이프 거. 그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사냐고, 한달 됐는데. 아. 완전 쇠핑인데. 안녕하세요, 준필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 헬스장들이 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뽀로 형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러 방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냐. 메인은 여기 메인. 형님, 그래도 인사는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기운이 안 나네요.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센터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국이 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소독을 하고 이제 운동기구들 손 닿는 부분 이런 데 이제 방역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이제 메르스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메르스 때도 어찌어찌 잘 버티기는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회원들도 아무도 안 오고 정말 죽겠습니다. 앞이 아주 깜깜한 상태입니다. 형님, 근데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생각보다 밝으신데요? 이게 우울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아, 그치? 이게 지금 내가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천재지변이라고 하지. 손 전 한 시간마다 손 소독이랑 손 씻고 이런 걸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마스크 오바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쓰십시오. 절대 오바가 아닙니다. 이제는 필수가 됐어요. 준필이 너도 잘 쓰고 다녀야 돼. 알았지? 네. 절대 벗지 말고 웬만하면. 네. 밥 먹을 때 거의 뚫어. 뚫으라고요? 여기 뚫으라고. 그럼 다시 못 쓰잖아요. 네, 뚫어줘. 너 뚫린 힘을 뚫어줘. 형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오늘 일단 문자는 하나 왔어. 오늘로써 2,000명을 넘겼대. 강남에 4명이 나왔더라고. 우리 여기 분당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치점도 있잖아. 네. 대치점은 거의 지금 폐허 상태다. 2월 21일 정도부터 이제 불거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양쪽 다 매출이 0원이에요. 환불 계속 뜨고 있고요. 일단 저희 분당점을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인데 자, 그거는 진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때? 아, 지금 기존에 있던 회원들도 다 수업 취소하고 있고요. 상담도 다 지금 취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일주일 동안 매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 네,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네.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무슨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 저희 월급은 그래도 현재 이 상황이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들지 않은 거는 운영을 7년 정도 해왔잖아요, 현재까지. 트레이너 생활도 오래 하고 메르스 때도 견뎌냈거든요. 거의 죽을 뻔했지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자영업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관리비나 이제 이런 거를 아끼고자 이제 임시 휴업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 그러면 대체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일단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갑자기 매출을 올리거나 뭐 홍보를 더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방법이 되지가 않고,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럴 때일수록 센터를 더 이제 다져야 될 것 같아. 회원들이 손 닿는 부분부터 회원들이 숨 쉬고 이런 모든 공간에 다 방역을 하고 매일 환기하고, 어차피 회원분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몸을 더욱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어요. 대회 준비 이제 컨텐츠를 하려고 모든 대회가 다 취소가 됐죠. 다이어트도 사실 지금 계속 이걸 해야 되나, 분위기를 보호하니까 단기간에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문자로 헬스장 같은 데 가지 말라고 GX 막 다 가지 말라고 이렇게 다 연락 오고 문자 오니까,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저도 압니다. 아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결국은 이 사태가 끝났을 때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더욱 열심히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찍으면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재밌게 봐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형님, 그러면은 그 우리 구독자들 중에 운동 때문에 구독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헬스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솔직히 제발. 아니야. 저 솔직히 운동도 하고 싶긴 한데
뭐 바이러스 걸릴까 봐 너무 걱정도 되고. 근데 또 집에서는 또 운동이 또 너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집에서는 네. 맨날 여기서 있지. 했었으니까. 기구도 없고. 그렇지.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근손실이냐 코로나냐? 네. 근손실 중에서 코로나. 근데 근손실 온다고 죽진 않잖아. 근데 코로나로 사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독자분들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걸 많이 촬영을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봐주시고, 지금은 사람 많은데 외출하면 안 되고 하니까 헬스장을 오면은 안 되겠지. 안 되지. 아, 안 되지. 지금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됩니다. 아, 안 되지. 이 악마와 천사가 싸우고 있다. 아, 여러분 안 됩니다. 연인끼리도 조심하시고, 막 잦은 스킨십. 지금 사랑이 불타오르는 연인들 있잖아. 특히 너. 네? 조심하라고. 연인은 1대1이잖아요, 1대1. 타액이 위험하대. 타액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 상황이 지속되면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될지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만기가 된 적금을 깨고, 만약 계속 심각해진다면 메르스 때처럼 마이너스 통장을 좀 알아보러 다닐 생각입니다. 어차피 사업이란 거는 항상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아요. 이 일만 해결되면은 또 다시 나간 돈 벌어들일 수 있고, 또 이렇게 내 모아놨던 돈 이런 위기를 대비해서 쓸 땐 쓰고 걷어들일 땐 걷어들이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준 PD. 네? 좀 돈 좀 빌릴 수 있냐?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너 할부 잘 내고 있지? 갚아오잖아요, 형님. 어? 사는 게 힘들어. 아, 나 차 산 지 이제 한 달 지났는데, 5시리즈 와이프 거. 그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사냐고, 한 달 됐는데. 아... 완전 쇠핑인데. 어쨌든 이 코로나도 또 지나가리라고 믿고 있고, 우리 또 전국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수장 관계자 여러분들 힘을 냅시다. 또 지나가면 우리에게 또 대박이 찾아옵니다. 저희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유튜브 아주 열심히 찍을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것만이 저희의 살 길입니다. 유튜브를 하길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화이팅하는 재벌이 되겠습니다. 센터 두 군데는 일단 문을 닫는 쪽으로 해야 되나? 아, 닫나요?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우리는 불빛의 날 Why you so soft